청와대에서 우리 합참의장 불러가지고 행정관이 조사했다는 거, 그거 국방부나 합참에서 사실 확인해가지고 확정된 건가요? 국방차관께서 오후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방차관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대통령,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다음에 참모총장이 인사 문제로 청와대 행정관 만나고 그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런 거 없애겠다고 하니까는 지휘관 회의에 왔던 우리 현역 군인들이 되게 환호하고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저기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방점이 두 군데 찍혀 있어요. 지휘권 보장에도 있지만 전 정부 비판하고 싶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봐요. 모르겠어요. 군인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거 그거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조율해가지고 가서 이 말을 꼭 해라. 그래가지고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아니라 그럴 거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직. 기라고 할 거면 대답하고 아니라고 할 건 대답하지 마세요. 그 우리 김 기자님이 앞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김 기자님의 해석과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역 군인들의 반응을 그대로 전달을 해버리면, 아니 우리 군인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밑에서만 군인할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우리 합참의장 불러가지고 행정관이 조사했다는 거, 그거 국방부나 합참에서 이거 사실 확인해가지고 확정된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조사는 뭐 어떤 현재는 의혹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뭐 합참 별도로 말씀드릴 거 있으십니까? 네. 특별하게 언급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합참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보면은 대통령께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뭐 대통령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사용하듯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어제 우리 국방차관께서 모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인용을 하긴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이거 뭐 사실 확인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국방차관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다음에 참모총장이 인사 문제로 청와대 행정관 만나고 그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런 거 없애겠다고 하니까는 지휘관 회의에 왔던 우리 현역 군인들이 되게 환호하고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방부나 합참의장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조사받은 그거 조사해가지고 확인했는지요? 그 어제 국방차관께서 하신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취지는 그 방점은 그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대한 군정과 군령을 이렇게 엄정하게 보장을 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점을 이제 거기에 두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저기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방점이 두 군데 찍혀 있어요. 지휘권 보장에도 있지만 전 정부 비판하고 싶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봐요. 모르겠어요. 군인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제 그 저기 국방차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침공 등등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였어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까먹었다고. 앞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면서 앵커의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한 질문을 합참의장 청와대 조사로 받아요. 그건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런 건데 이거 그거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조율해가지고 가서 이 말을 꼭 해라. 그래가지고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네. 아니라 그럴 거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직. 기라고 할 거면 대답하고 네. 아니라고 할 거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 우리 김 기자님이 앞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김 기자님의 해석과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해석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차관께서 나가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이 그 하시는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지침을 받고 나가서 얘기를 했다. 그것은 조금 그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계속 저희들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그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내주는 대통령께서의 말씀이 차관께서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끝나는 그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그 현장 반응이 어땠던 간에 국방부 차관이면은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대통령의 발언은. 그 얘기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반응을 그대로 전달을 해버리면 아니, 우리 군인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밑에서만 군인할 거예요. 정권 바뀌어도 군인해야 되고 나라를 위한 군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되게 정치적인 행동이 돼버린다고요. 국방부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국방부가 중심을 못 잡으면 군 계속 정치에 휘둘립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 대답 못할 거니까 다음 질문할게요.